들으신 분 방금 들은 사람 지금 들린 사람 있어 방금? 아, 들은 사람 소리 들렸을 것 같은데 방금? 아니 들은 사람 배에서 아 진짜 미친 것 같다고 소리 두 번 났어 이씨. 줄줄 플러스 재채기 초당 1회 플러스 능충열 마스크 써도 유. 와 난 눈은 괜찮은데 목이 게임에 또 미세먼지 쳤니?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늘이 회색이라 흐린 건지 알았는데 미세먼지였. 아 근데 웬만하면 이런 말 안 하고 싶은데 지금 오바야 지금 날씨. 지금 우리 지역이 미세먼지 더 세요 막 이런 말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왜 우리끼리 그런 말 하고 있어 미칠 것 같은데. 어차피 지금 다 안 좋아. 아, 며칠째 너무 오래 지속되는 것 같아. 한국 미세먼지 장난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유치원생들은 하늘을 노란색으로 칠한다더니 충격. 아 진짜 진짜 미세먼지 너무 심각해요 지금. 우리 이틀씩 하면 하루도 괜찮고 그랬었는데 아 근데 목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 진짜 집에 공기청정기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와 운동할 때 빼곤 나가지도 않았어요. 어 잠시만 핑계거리가 하나 더 생겼나? 아 나 운동해야 되는데 방송 끝나고 오후 이걸 이렇게 핑계를 댄다라. 아니야 운동해야지. 미세먼지가 있다고 해도 운동 갔다 오겠습니다. 너무 깜짝 놀란 게 환기시킨다고 문 열었더니 미세먼지가 집이 원래 10에서 20인데 여기 170까지 치솟더라. 미세먼지 와. 하늘이랑 똑같은데 미세먼지에는 기름진 돼지고기가 좋다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그래서 어제 네? 네? 기름진 돼지고기는 항상 많이 먹는데 나는 건조대 잘 있나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근이. 또 우리 굴림보 운동 시작했거든요 지금. 차량용 공기청정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 그게 있어? 차량용이? 대장이 뛰어다닐 때마다 먼지 나서 오늘 하늘이 이렇게 된 거예요. 뭐라고? 아 검색해봐야겠다. 차량용 공기청정기. 치만추는 또 뭐죠? 아 치킨의 만원 추가. 와 치킨의 만두 추가 누구냐 키키키. 뭐라? 아 말 되네. 치킨의 만두 추다. 어 말 되네. 틀린 말 아니네. 삼삼추. 삼삼추는 뭐죠? 삼겹살에 상추 추가. 아. 삼겹살 3인분 추가요. 왜 하필 3인분? 나 친구 누리서 가면 딱 삼겹살 3인분 먹고 안 먹는데. 치킨에 만두를 왜 추가합니까? 조합이 좀 여러분 치킨에 만두 추가라니. 나만 그래? 치치 추가 뭐야? 치킨에 치킨 추가? 치킨에 튀긴 물만두 조금이에요. 진짜 감사해요. 물만두는 튀긴 게 아니지 않아?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치킨에 치즈 추가. 치킨 라이스에 치즈 추가. 아 뭐 추가를 많이 해 여러분. 그냥 있는 대로 먹어. 그러다 나처럼 된다니까. 뭐 그렇게 추가를 많이 해. 있는 대로 먹으면 되지. 그쵸 여러분? 물만두에 치킨 양념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물만두 튀기면 조금이에요. 진심 먹어보세요. 에어프라이어로 튀긴 물만두의 맛을 모르는 대장이 불쌍해. 짜장면 시킬 때 서비스로 오는 군만두 탕수육 소스에 찍어 먹으면 대중 맛입니다. 나중에 한번 드셔보세요. 그거는 안 먹어본 사람이 있을까 그거는? 그만 먹으라니. 누가 먹으면 많이 먹는다고 생각할 것 같잖아. 나 많이 안 먹는데. 자꾸 먹는 얘기에서 밥 먹어야겠어요. 대장 방송 오면 맨날 밥 먹게 돼. 아 그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노리시는 거죠? 아, 네 구형님 맛있게 드세요. 네 먹어야죠. 솔직히 중국집 탕자 1세. 아니 뒤에 1세이 뭐야 1세. 대장 나 야간 근무하는데 아. 야식 추천 좀 해줘. 지금 분위기상 탕수육 먹어야 될 것 같은데 팬티님? 딴 거 안 돼. 탕수육에 군만두. 음식적으로 아마추어시네요. 아직 튀긴 물만두와 튀긴 만두를 치킨 양념에 안 찍어 드셔보셨다니 짜르네요. 위 세웠어. 아 보인다. 진정한 중화요리는 이사 후와 당구장이거늘. 무슨 소리야. 언제나지 언제나. 그래 대장도 그렇고 꿀꿀따니 열심히 먹을 거 얘기만 해주네. 이 판 보고 뭐 좀 먹어야겠다. 뭐 저 옥상에 올라갔네? 꼭대기에? 미세먼지인 기술. 그냥 먹어도 맛있는 건데. 아 살 뺄게! 아! 무슨 거짓말? 하고 팔스쿠스
타고 타? 아 삼별 먹어 올걸. 300. 안녕하세요 대장님, 9년째부터 1년째 보고 있는데 지금 후원합니다. 컴퓨터는 레지던트 리퍼. 300 맞는데 안 맞았나? 아 계속 쏘네 제가. 림보형 카구팔에 보정기 끼워도 총구 화염 없애주나요? 아니요 아니요, 소형기가 없애줘, 보정기 안 없애줘. 날씬한 굴림보? 날 실제로 보신 분인가? 잘 아시네. 좀 리셋을 안 했네. 아, 저 씨 카고팔 쏘는 것 때문에 막 쏘질 못하겠네. 배휴 대장님이 지어준 거잖아요. 이걸로 꼭 해달라 하셨으면서 키우. 내가 언제? 그런 기억이 없는데 나는. 제가요? 그런 기억이 없는데? 에미사. 저 어제 미라마 세판에서 세판 다 핵한테 죽었는데 셋 다 연구정지. 핵 조심하세요 대장. 아 당연하죠. 잔악기나 핵 조심. 얼핏 봤는데 별로 안 좋았는데 얼핏 봐서 그런가. 휴. 원래 그런 거. 언덕에서 쏘는 거야? 언덕 위에 있어요. 보셨어요? 날씬한 날치알 신피자 한돈 굴림복. 보험 커피팀 가나요? 키키키키키. 아 다리 맞고 죽었네. 지금 방송하시는 물 굴림보 4층 아닙니까? 당장 사라질 거라. 이게 배틀로얄이지. 방금 뻥 소리 뭔가 뚫어뻥 많이 써본 사람이 낸 소리다. 뭐라고?